미나상 고니쥬아. 코로나 때문에 요즘 너무 답답하시죠? 저는 요즘 예전같이 탁 트이고 쾌적한 공항에서 큰 비행기를 타고 신나게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은 구글 어스로 일본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장소는요,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입니다. 저는 이곳을 두 번 정도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경험을 담아 여러분에게 여행하기 좋은 장소들을 추천해 볼게요. 먼저 왼쪽 상단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지역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이제 슝 하고 오키나와로 날아왔는데요. 오키나와는 일본 큐슈에서 대만까지 이어지는 류큐 열도를 가리키는데 크고 작은 16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섬을 포함해 유인도는 48개나 있는데요. 일본 유일의 아열대 기후를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연평균 기온이 20도가 넘어서요. 눈도 거의 내리지 않고 2월이 되면 벚꽃이 필 정도로 매우 따뜻한 곳입니다. 자, 이제 오키나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나하에서 오키나와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하공항에서 유이레일이라고 하는 모노레일을 타고 슈리성 공원으로 가볼게요. 슈리성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위치한 인기 관광지이자 오키나와의 옛 독립국인 류큐 왕국의 성인데요. 1879년 오키나와가 일본의 현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류큐 왕들의 거처이자 행정 중심지로 사용되었고 신을 모시는 신녀를 통해 제사를 운영하는 종교 중심지이자 문화 중심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은 오키나와 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92년 다시 복원돼서 현재의 슈리성 공원이 되었습니다. 건물들을 보면 중국의 건축 양식이 가미된 느낌이 있는데요. 슈리성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용의 그림과 선명한 붉은색의 조화는 이런 느낌을 더해줍니다. 다음은 슈리성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아메리칸 빌리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1981년에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미국 비행장 부지를 문화 공간으로 꾸민 건데요. 미국 샌디에이고의 시포드 빌리지를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마치 서양에 온 듯한 기분이 드는 이국적인 지역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들은 아메리칸 빌리지의 늦은 저녁까지 활기를 더해주는데요. 인접한 선셋 비치, 아라하 비치, 이러한 해변 공원에는 예쁜 카페와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고 노을과 야경이 아름다워서 데이트 코스로도 사랑받는 젊음의 거리입니다. 자, 그럼 이 아랫부분의 사람 모양을 눌러 스트리트 뷰도 한번 살펴볼까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그 거리를 말하는데요. 자, 한번 클릭해서 실제 모습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마치 이 거리를 실제로 산책하는 것처럼 선명한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화살표를 따라 클릭하면 앞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냇가를 중심으로 양쪽에 여러 가지 상점이 늘어서 있는데요. 마치 미국의 한 마을에 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제는 바닷가 근처로 가볼게요. 만자모라는 곳인데요. 석회암이 침식되어 만들어진 기괴한 모습의 절벽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곳으로 오키나와의 절경 중 하나입니다. 만자모 해안의 일부분은
윤기한 산호가 날카로운 모양으로 굳어진 곳으로 독특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 오키나와의 북부 지역이 마주 보이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고급 리조트가 늘어서 있습니다. 절벽 위에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는데요. 18세기 류큐 왕국의 쇼케이 왕이 이 벌판을 보고 만 명이 앉아도 넉넉한 벌판이다 라고 감탄한 데서 만자모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근처에 있는 리조트에서는요,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름다운 스노우클링의 천국, 비세자키 해변으로 갑니다. 이곳에는 멋진 풍경을 보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렌탈샵도 있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자전거를 빌려 예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추라우미 수족관입니다. 아름답고 청정한 오키나와의 바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수족관인데요. 오키나와 모토구반도에 있는 국영공원인 해양박공원 안에 있습니다. 추라우미는 오키나와어로 아름다운 바다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난류인 크로시오 해류 덕분에 풍성한 어종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오키나와 바다를 그대로 재현해서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총 4층의 건물은 신비로운 바다 속을 그대로 꾸며놨는데요. 4층은 대해로의 초대, 3층은 산호초 여행, 2층은 크로시오 여행, 1층은 심해 여행 등의 테마로 꾸며서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얕은 여울에서 심해까지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바다 생물의 특징을 볼 수 있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가도 정말 볼 것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오키나와에 가면 꼭 추라우미 수족관에 들르셔서 다양한 바다 생물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은 어른이 되고 코로나가 끝나면 일본에서 어디를 제일 먼저 가보고 싶으세요? 우리 같이 일본 여행 계획을 짜고 구글 어스로 미리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즐거운 주제로 또 만날게요. それじゃ、またねー!